대학 시절에 처음 만난 아이키님과 남편. 와! 이거 왜 내보내요? 아이키님이 남편을 사로잡은 가장 큰 매력은? 그때, 지금과는 또 다른 매력이. 가식 없는 털털 솔직함이라고 밝혔는데요. 아니, 근데 어떤 솔직함이었던 거예요? 솔직함. 제가 그때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요. 나 이거 갚아야 된다.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이제 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. 저에 대해서 꾸밈없이 좀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신랑이 다 갚아줬어요. 와. 네,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많이 와 벌어주고 있어요. 아, 멋있다. 남편이 근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지금도. 지금 너무... 지금도 그럼 남편한테 플러팅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잡은 물고기한테는 네. 어머머. 밥을 안 줘. 어머머. 밥을 안 줘. 아니 나한테는 뭐 계속 꼬셔야 된다고 막 계속 결혼을 했어도 계속 와이프를 꼬셔야 돼요. 지금 완전히 잡혀 있어요? 네, 지금 10년째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먹어요. 그래도 또 아직 서로 너무 사랑하고. 여자 말고 남자분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으셨어요? 옛날에도? 지금도 그렇고. 없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여성분들한테 더 뭔가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철칙. 네, 그치, 그치. 우리 신랑을 위한 배려고. 네. 남성 팬들과는 살짝 거리 두기, 여성 팬들과는 초밀착 팬 서비스, 남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아이키님 인정입니다.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연우. 연우. 엄마를 닮았는지 벌써부터 끼도 매력도 가득한데요. 이거 너무 좋아, 이 영상. 사이 너무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색 머리부터 훅 닮은 스웻까지. 너무 좋아요, 이 사진. 되게 힙. 저보다 잘 찍었어. 누가 봐도 모녀지간입니다. 마트에서 쇼핑하는데 야, 엄마 진짜 힙하다. 딸과 함께라면 느끼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딸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아이키님. 좋다. 친구 같은 엄마. 연우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. 이 다정한 모습에 또 한 번 반하겠어요. 연우가 언니 나이트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미안해. 울지 마. 나 슬퍼요. 못 먹을 것 같아.